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프레스티지 이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프레스티지 학원의 한쪽 네. 그 교실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네. 학원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확실히 제가 와보니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네요. 분위기가 좀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게도 네.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공부하려는 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네.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와, 아니 네. 원래 수업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땅 하면 막 가는데 여기는 정말 남아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네.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해서 한 4시 반쯤 끝나는데요. 네. 끝나고 나서도 한 최소한 한두 시간 아이들이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요. 아니,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곳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프레스티지 학원을 한번 찾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이영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팁을 알아볼 텐데 네. 저는 사실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예전에는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쵸.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 주변에 보면은 뭐 투잡 뜨리잡 뛰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애들 대학 보내야지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학 보내는데 비용이 거의 1년에 한 7만 불 아. 네, 그래서 8만 불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4년을 보내면 거의 한 30만 불 정도가 세상에. 들어가게 되죠. 네. 네. 근데 저희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은 뭐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없이 뭐 얼리 디시전으로 네. 지원을 했는데 진짜 학비가 7만 불이 나온 거예요. 벌써 그것도 한 5, 6년 전 이야. 얘기네요. 예. 야, 정말 부모님 등골 빠지는 소리가 들릴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부모님은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네. 예, 건물 하나 사주자.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학자금 대출 받고 뭐 사회나금 다 빚을 짊어지고 산다고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보면은 장학금을 그렇게 잘 받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재정이 강한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네. 아이비리그는 재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도 장학금 많이 주고, 네. 그 이런 아이들도 있죠. 하버드 붙었는데, 실제 하버드 안 가고 전액 장학금 주는 조금 밑에 있는데요. 네. 20위권 대학을 간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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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도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네. 말씀하셨던 그 장학금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를 아주 잘해야지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그 공부에 대한 장학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다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지금 한 3만 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네, 네, 네. 그중에서 1등 하는 애들이 3만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비리그 하버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2천 명밖에 안 뽑거든요. 네. 그러면 다 모든 학교들이 다 하버드를, 아이들 하버드를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오는 애들은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메리트 장학금은 네. 전혀 없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소득 수준이 한 6만 불, 8만 불 이하라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 가는 거에. 네네네. 네. 그래서 아이만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건 이제 학비 정도는 문제가 없고 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주립대를 가는 것보다는 네. 돈이 많은 사립대를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가계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정적으로 맞아요. 좀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이만큼 오른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잘 장학금을 받고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그 듀데잇이 좀 끝난 퀘스트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퀘스트 브릿지. 네. 퀘스트 브릿지는 어떤 거냐면 1987년에 그 스탠포드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지역들, 지역에 네. 팔로 알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있는 한 8명의 아이들을 스탠포드에 있는 의료 그 과목을 듣게 해주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이어가지고 퀘스트 브릿지 재단에서 아이들의 입학 원서 비용부터 시작해서 학비, 그 다음에 학비 플러스 뭐 교통비, 책값, 네. 식비 이런 걸 다 내주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그 알더라도 좀 잘못 알고 계셔서 이건 내가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네. 오늘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아, 그렇군요. 네. 네. 퀘스트 브릿지. 일단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지만 네. 학업 능력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좋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진짜 모든 비용들이 입학 원서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 입학 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10개 대학 쓴다 그러면 한 대학당 뭐 7에서 80불 정도 하면 벌써 7, 800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대학들 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모든 원서는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격률이 한 10%대인데 네. 이 퀘스트 브릿지는 합격률이 한 5에서 6%.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5.7%, 예일대는 6.7%, 그다음에 컬럼비아도 한 6.9% 정도의 합격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학교에 선택이 되면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아. 바인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학교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보통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탠포드나 프린스턴, MIT, 예일 같은 네 학교는 이 바인딩을 두지 않고 네. 합격되더라도 뭐 다른 데 가려면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다 바인딩이 있으니까 네.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을 네. 잘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네. 일단 그럼 명문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뭐 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게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네. 네. 일단은 보통 그 해 8월 초에 네.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이 돼요. 좀 빠르네요. 네, 네. 빠르죠. 아니요. 보통 저희 모든 커먼앱이라든지 네. 8월 초에 대부분 8월 다 오픈이 초? 돼요. 네. 근데 이제 클로즈 되니까 데드라인이 네, 네. 이 퀘스트 브릿지는 9월 말인 거예요. 아. 얼리, 9월 말. 네, 9월 말. 네. 그래서 9월 말까지 올해는 이제 어제까지였고요. 9월 28일까지. 28일. 네. 네. 그리고 그래서 9월 말이고 일반 레귤러는 11월 1일에 11일까지.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뭐 레커멘데이션 레러나 이런 것들 좀 뒤에 하는데 네. 먼저 미리 해서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더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그 데드라인이 굉장히 빨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 전부터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사실 제 생각은요. 지금부터 내년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액티비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애드가 돼서 네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하는 건 좀 필요하고요. 네. 이제 학교 여름방학 되기 전에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간 여름방학 되기 전에 카운슬러랑 꼭 상의하시고 네.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 받을 선생님 2명 네. 미리 선정해 놓으시면 네. 지원하는데 좀 무리 없다. 아하.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학교 성적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네.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층이 저희 사회적 소셜 층이 있잖아요. 네. 이 층을 넘어가는 게 좀 힘든 아이들에게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업 성적은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에버리지 GPA가 3.9였어요. 3.9. 보통 4.0 만점이고 네. 웨이트로 한다면 뭐 4.5 뭐 이 정도 이렇게 네.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에버리지로 한 3.9 정도가 네. 그 학교 그 에버리지 GPA였고요. 또 클래스 랭킹은 한 전체 지원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가 된 학생들 중에서 87%가 탑10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보통 네네. 한 학년에 뭐 작은 학교는 뭐 100명, 150명, 네네. 큰 학교는 뭐 더 많은 데도 그렇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등 안에는 좀 들어야 되는 최소한. 아~ 예. 저도 머릿속으로 막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네, 학교에서 아너럴 뭐 프린서플 어워드를 받았나 뭐 이런 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아너 클래스뿐만 아니라 AP나 네. 보통 IB 클래스 이런 것들 좀 잘 들어야 되고 여기에 성적이 네. B가 거의 A로 좀 성적이 나오는 애들은 네. 돼야 이제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AT나 ACT 성적을 보면은요 한 된 아이들 중에 한 75%가 대부분 SAT는 1260점 이상 그렇게 높진 않죠. 네. 네. 그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27점 이상. 근데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한 1400 이상은 좀 돼야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ACT는 30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해드려요. 네. 네. SA도 들어간. SA가. 그렇죠. SA도 네. 들어가는데 보통 SA가 한 3개 정도 메인 SA가 네. 3개. 그러니까 short answer 있고 그다음에 SA 1, 2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개 정도 SA를 써야 되는데 글 쓰는 능력이 좀 뛰어날수록 더 네. 합격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해 보실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쵸. 이거는 진짜 당장 닥쳐서 몇 달 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네. 게 훨씬 낫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뭐 저 보통 구글링 많이 하잖아요. 네. 구글링 하실 때 보시면 뭐 그 퀘스트 브릿지 에세이 이렇게 치면 다 주제들이 나오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대학들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몇 개까지 뭐 1지망 2지망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저도 네. 이제 네. 대학 갈 때 그랬던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퀘스트 브릿지의 파트너로 돼 있는 대학들은 한 48개 정도 대학이 있고요. 네. 네. 이 중에서 아이비리그는 네. 하버드하고 코넬 뺀 나머지, 네,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48개라고 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이 취지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네. 그걸 나와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에 좋은 포지션에 가고 네. 돌아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맥스 얼리에서 12개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12개까지. 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원하고 나서 그 학교마다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한 거의 2주 네. 정도니까 네. 12개를 다 하게 되면 거기 에세이를 뭐 두 개씩만 치더라도 24개를 써야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한 10개, 네. 8개에서 10개 정도로 해놓으셔도 네. 충분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전체 지원자 수가 한 18,500명 정도. 18,000. 네. 그 중에서 이제 파이널리스트 된 아이들이 6,885명이거든요. 네. 네. 이 중에서 그 얼리에서 네. 이제 붙은 아이들이 1,4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레귤러, 그러니까 네. 얼리에서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나서는 네. 얼리에서 매칭이라는 게 있는데 매칭을 네. 떨어진다 그러면 레귤러에서도 또 다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레귤러에서는 한 2,000명 정도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3,500명? 네. 아까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한 7,0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파이널리스트만 되면 한 50% 정도의 확률이 있다. 아. 네. 그리고 이 파이널리스트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다 우리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지원해볼 필요가 있네요. 아이가 조금 뛰어났다면. 그렇죠. 네. 뛰어나고 소득 수준이 4인 가족 기준 6만 불이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적는데 좀 네. 적을 때 유의사항 같은 거 있나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인데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택을 아까처럼 12개 정도로 하는데 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맨 위로 넣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수의 학교가 이 학생을 데려가고 싶다고 매칭을 했었을 때 네. 이 중에서 가장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대학이 우선순위를 갖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그 대학은 네. 무조건 이 학생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순위를 정할 때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을 위주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는 게 네. 가장 좋다고. 아, 그렇군요. 그 쓰실 때 신중하게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그쵸. 이렇게 쓰시는 거,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 그 이제 아까 8월 말에 오픈이 돼서 9월 말에 마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9월 말에 애플리케이션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10월 중순까지 네. 매칭 랭킹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들을 이렇게 선정해요, 학생이. 네. 그러면 10월 중순부터 그런 가운데서 10월 20일경에 파이널리스트를 공지가 되고요. 네. 파이널리스트가 공지된 다음에 그 12월 1일 날 네. 이 매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12월에. 네, 12월 네, 1일에. 네, 네. 그래서 이 12월 1일이 되고 났었을 때 아이들이 매칭이 됐다면 무조건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제 다음 레귤러를 준비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제가 랭킹을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이 학생만 보고 이 학생 우리가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학교를 몇 등에 놨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네, 네. 네. 그 대신 상위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 있는 대학은 무조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네. 고르셔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그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 파이널리즈 가도 네. 못 가게 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차선책을 하나씩 구해놓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른 대학에다가 먼저 이렇게 뭐 조기를 해놓는다 이런 방법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지원을 할 때 일단은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이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네. 그 매칭이 안 된 아이들은 네. 얼리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일반 얼리. 일반 얼리를. 네, 일반 네. 얼리는 11월 1일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이널리스트가 되지 않았다면 네. 저기 일반 레귤러에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얼리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돼서 네. 매칭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레귤러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제도를 먼저 한번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에세이를 한번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얼리에서 에세이 쓸 때도 굉장히 편하고 네. 지원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네. 액티비티 쓰고 액티비티 관련된 내용 쓰고 뭐 부모에 대한 내용도 쓰고 네. 똑같으니까 한번 연습해 본다는 개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장학금이 네. 풀 장학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나요? 네. 아까 얼리에서 네.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풀로 네. 다 나와요. 아. 그래서 그 뭐 학비,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네. 아까 책값, 그 다음에 뭐 식비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 사는데 예일을 가면 예일로 네. 가기 위한 항공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우와, 그럼 정말 전국에 있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 하지만 재정 능력이 조금 모자란 아이들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사실 이 장학금 제도라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주고 성적에 따라서 100% 뭐 70% 몇 퍼센트만 준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신분도 영주권자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신분 유지를 잘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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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퀘스트 브릿지라든지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퀘스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에 상관없이 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말 이 이민을 와서 힘들게 사는 우리 이민 1.5세대들, 2세대들 보면은 공부를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데, 그쵸. 또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신분 문제가 걸렸을 네,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교가 없어가지고 네.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있는데 이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힘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원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대학 못 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면 그렇죠. 꼭 네. 퀘스트 브릿지 지원해 주셔서 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이 대학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네. 우리 원장님만의 노하우도 있고 네. 또 이 프레스티지에서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 사실 세미나 거 가면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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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미나 이제 곧 기획하고 네. 있고요. 나오는 대로 또 네, 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 퀘스트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 대학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영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